내가 사메타 미다라. 이게 언제 쪽거지? 언제 쪽 이야기지? 그러게 어째서? 오래는 것도 오마이토 카오미시리 때 오이라이선이 때스가 이름이다잖아. 감옥은 아닌 것 같은데? 미모토 히키우케닌이 사레지마던데. 혼또 오마이토 동호다시토가 스크네인다나. 역시 바지랑 엮여야 돼. 윈이는. 아타시 8년만에 전부 나쿠시쳤다카라. 모시카시테 아나타가 즈토 칸병오. 이거 초반이에요, 초반. 마사카? 아저 소리야 로타스노 보상 렌츠가 やってたんじゃねえの? 얘네 둘이 엮이면 안 되나? 도코로데 오마에 뭐니 나이텐다. 에? 나이테 난카 나이요. 아쿠비가 데타다케다요. 네. 그래도 뭐 대중가. 토리아이즈 今回のことについて男目はなしだそうだ. 순호 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나온다. 순호 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땡큐. 다이시 襲撃の 겐다요. 맞다고 思い切った것도 したもんだが. とにかく お前には 何の 取り調べも 処罰も しないってよ. どうして? 그러게 왜 처벌이 없어? 使い捨て 동전이 扱われた 下っ端 相手に してるほど 暇じゃねえってことじゃねえの?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암살자를 그냥 처분 안 한다고 하네. 最初に 客車を 襲撃した 連中で 生き残ったの お前だけだぞ. 다 죽었구나. お前たちは派手な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のおとりに使われた. 아, 네, 순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そんなことない。そんなはずない。伯爵様がそんなことするはず。 どうしてそう言い切れる? 네, 안녕히 주무세요. 前から言ってるように 理想とか人に大きくかざすやつにろくな. まあ、いい機会だし。 いい加減目覚ますことだな。 오이! 누구 이거기다? 빨리 아크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카메르노. 박샥사마노 신인요. 今回の ことも きっと何か深いお考えがあるのよ. やれやれ、何言い出すかと思えば。まあそれで気が済むんならそうしなよ。でどこまで行くんだ。え、音もしてやるって言ってんだ。闇上がりでの一人旅っちゅうのもきついだろ。역시 바지랑 잘 돼야 되는데. ほっといて。どうしてもないあなたを一緒に連れて帰るわけにはいかないわ。ああ。 ついてって面白そうならどうしてもなんでもなるさ。まあきっとそれ以前の問題でお前も俺と変わんない扱いで迎えられるんじゃねえの。勝手にするといいわ。銀十字軍の砦はジーンバルの北西。あなたなんかそこで捕虜にでもなるといい。 짐벌? 짐벌 고개죠. 그 파텍3에서 많이 다녔었던. 네, 친절하죠. 이아리 이아리 기라와레.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잘 모르는구만 우리 윤희가. 자, 여기는 어디지? 아, 성당. 자, MP랑 SP는 다 차있으니까 회복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요렇게 이어져 있었구나. 자, 짐벌 고개 쪽이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왼쪽일 거예요. 2回も デルトリア 내에서 사기가 起こってんだ. 사모 아리난테가. 하기에 바로 비켜 주네. 수고 오케이다도요. 자, 이끄세. 네, 한번 돌아오면 되죠, 뭐. 어차피 세이브도 해야 되고. どうして? 아, 안가요. 오마이 みたいなのがタイプだったからじゃねえの?
부자기나이래. 뭐라고 말하길래 진짜. 아, 돈 줬구나. 아마리 고마가이 것도 키카즈니 통해서 그랬지잖아. 공금 프리패스 났던다から 고마가이 것도 기니슨다. 자, 나고다이리 사사도 이끄즈. 역시 인생은 돈이지. 자, 여기서 일단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게 많네요. 우루의 숲, 그 다음에 짐벌산, 음식자군의 요새, 일로 가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얘네 아이템이 뭐뭐가 있나 잠깐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자, 감자. 일단 지금 백지도는 10장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은데 감자랑 뭐 그런 것들을 좀 산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 상점 여기 아니지? 상점이 여기였지? 여기는 왜 아무도 없어 진짜 사람이. 소맛꽃이 MP100짜리 근데 300... 근데 돈 되게 많네. 좀 사도 되겠다. 이거 나중에 노가다 따로 하느니 그냥 이런 거 사가지고 그때그때 지도 채우면서 노가다 하는 게 훨씬 낫겠네. 이게 훨씬 더 편해 보인다. 그리고 혹시 모를 백지도 좀만 더 살게요. 자, 백지도 요거를 10개... 아니야, 이왕 사는 김에 그래 30개 사자. 요렇게 백지도랑 만화 채우는 거, MP 채우는 거, 그리고 깨어나는 약은 몇 개 있으니까 요 상태로 일단 세이브... 세이브 안 해도 되려나? 지도 팔러 가자고요? 근데 그 지도 파는 것도 아이템이 다 공유되니까 되게 편하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상 그 게임적으로 볼 때 이 다른 애들이니까 다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비밀 상점 시도를 판다. 4만 원? 와, 아까 말한 게 이건가 보구나. 그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한 번밖에 못 가는 곳은 되게 비싸다고 했는데 4만 원. 지금까지 2천 원, 3천 원 하다가 4만 원이고 뭐냐?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돈만 있으면 요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힘 증포, 거기다가 뭐 이렇게 랜덤하게 1회 3씩 민첩성 뭐 요런 힘이라던가 요런 거 올라가는 거를 살 수 있으니까 돈만 많으면은 무조건 세지겠네. 지도는 거의 뭐 항상 필수로 계속 올려야겠네. 시스템이 나쁘진 않아. 근데 게임성이 조금 인터페이스, 자진 인카운트, 성우,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게임성 자체는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보완했으면은 정말 좋은 게임이었을 텐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좀만 더 재밌게 만들지. 조금 아쉽네, 조금. 네, 구슬이랑 이주얼을 우선 사시는 걸 추천해요. 알겠습니다. 구슬이랑 이주얼 그걸 사가지고 이제 무기를 강화하라 그거죠? 그리고 장비, 그러니까 무기랑 방어구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안 사도 된다 라고 했으니까 강화만 계속하는 그런 건가 보구나. 여기 맵이구나 이미. 나는 그 중립장소인 줄 알았는데. 저런 머리는 있구나. 그래도 저렇게 일렬로 있는 데다가 스킬을 쓰는 머리는 있구나. 바즈는 특히 얍을 익혔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템 백지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백지도. 자, 우리 백선생님이 이렇게 지도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죠. 다시 들어가고 보자. 이쪽 먼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길이. 자, 그리고 여기서 새로 배운 스킬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 얍! 요걸 한번 써볼게요. 적을 한 명으로 한정해서 3턴 연속으로 공격한다. 공격력은 턴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보스전에서 쓰고 요거나 일단 다 채우자. 그 다음에 얘는 소닉 엣지가 48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아, 네, 순호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96이니까 한 번만 더 쓰면은 새로운 스킬이 생기겠죠. 어, 아, 이런 스킬의 발현 시간이 좀 더 느린가 보구나. 평타보다 당연하겠지만. 나나나나나난. 얘는 주문을 못 쓰는 거라. 근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소닉 엣지를 가운데다가 오. 무큐. 자, 100%가 어 뭐야? 아, 이거를 어 습득률, 아예 습득률을 다 채우면은 레벨이 올라가는구나. 거기다가 소비 SP가 줄어들고 뭐 성능이 강화되고 그런 건가 보네. 나는 뭐 다음 단계에 새로운 스킬이 생기나 했는데 그런 것까진 아니었네. 일정 이상 올라가면 새로운 게 생기긴 하겠죠? 자, 이 맵도 되게 복잡해 보인다. 근데 어, 오늘 잘 때 귀에 저 소리가 되게 맴돌 것 같아. 저 얕보지 말라는 저 소리가 귀에 굉장히 맴돌 것 같아. 하도 써대가지고. 여긴 전직 시스템 없나요? 왠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 전작 하셨었나요? 네, 했죠. 이것도 했었고. 자다가 바지 소리 들리면 확겜. 아, 인카운트율 진짜 심하지 않아요? 이것만 조금 줄일 수 있어도 참 좋을 텐데. 네, 강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거를. 제가 최근에 이런 고전 RPG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이스 시리즈가 하고 싶다. 소닉 끄겠지. 아, 파테글 3부터 뭔가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데 망한 것 같아. 그쵸? 이상한 나무 열매를 발견했다. 자, 100%를 채워야죠. 쭉 돌아다니면서 지금 길을 찾는 거는 중요치 않고 100%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어, 죽었네? 이런 씨 아이템 하나 날렸네. 아, 바지를 키우면 바꿨음을 확실히 한다고요? 자, 캠프 아이템. 아, HP 관리 좀 할 걸. 어, 깨우기 가루 왜 여기서? 설마 이 깨어난다는 게 그 살린다는 의미의 깨어나는 게 아닌가?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어, 치유의 꽃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예, 잠을,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 빠진 걸 깨우는 그런 용도인가 보다. 에라이, 한번 돌아가야 될 필인데 이거. 한번 돌아가서 채우고 와야 될 필인데. 왠지 일로 가면은 보스전이 있을 거 아니야. 무큐. 네, 바지를 선방해. 아, 그러기에 근데 유니카의 그 뭐라 해야 돼,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멤버가 별로 없어서. 어, 살리는 템은 다른 거였나봐. 저는 저 깨우는 템이 살리는 건 줄 알고 샀는데 딴 거였나봐요. 돼지의 분노? 아, 역시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분노하죠. 나나나나나나난. 자, 일단 빠르게 돌아가서 그 살리는 것 좀 사고.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살리는 거 사고 그 다음에 그 깨우고 자는 애 좀 깨우고 그렇게 가야겠다. 아, 던전 빠져나가는 템? 그거 좀 비싸지 않나요 근데?
아, 쓸까? 자, 아이템 중에 천사의 날개였나? 그게 아마 던전 탈출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아, 비쌀 것 같은데 느낌이? 아, 화면 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킹 오브인 줄? 계속 스킬만 외쳐가지고 난난. 자, 여기서 일단 오소리정부터 가겠습니다. 이 길 말고 오소리정 가는 길이 아마 더 가까운 길이 있을 건데 자꾸 삥삥 돌아가네. 자, 여기서 일단 숙박 두 명이면 40골드구나.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돌아가고 확실히 우리나라에 그 강수진 씨랑 최덕희 씨랑 막 그런 목소리 듣다가 이렇게 4편에서 바뀐 성우들, 바뀌었다기보단 아예 다른 성우죠. 요런 성우들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뭔가 차이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정신이 드는 약 이거구나. 아, 이걸 샀어야 되는데 돈도 많은데 20개쯤 사자. 그리고 온 김에 마 천사의 날개도 사야죠. 아, 그리고 그 감자 10개 더 사고 그 다음에 소마꽃도 10개 더 사자. 요렇게 사가면은 돌아올 일은 없겠지. 그 다음에 천사의 날개 이거를 이거 별로 안 비싸네? 왜 이렇게 싸구려요? 뭐지? 왜 이렇게 싸? 이렇게 하고 네, 아, 그 강화템은 제가 한 번에 살까 해서 안 산 거였는데 뭐 한번 사라고 하시니까 한번 그럼 사보겠습니다 지금. 자, 저는 한 번에 강해지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살까 해서 일부러 안 샀는데 여기서 자, 비밀상... 또 이렇게 됐네? 아, 얘 왜 또 이러냐? 자, 여기서 아이템을 산다. 보자, 이 주얼 요거죠? 이 주얼이랑 요정의 구슬. 와, 비싸다 근데. 그리고 재고가 4개구나. 아, 일정 이벤트 지나야 리셋. 아, 그럼 그 전에 사야겠네요? 되게 비싸다. 이거 두 개만 사자. 이거 두 개 사고 그 다음에 이 주얼 요거를 두 개 사자. 요렇게 사고 그 다음에 캠프. 자, 한번 강화템을 써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요정의 구슬은 근데 다섯 개 있네요. 잠깐만, 이거 왜 지 맘대로 막 움직이다 말다 해. 자, 엘리먼트의 힘을 증폭시켜주는 이상한 보석. 강화는 일단 유니만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유니한테 이렇게 쓰면은 엘리먼트 포인트가 60에서 61이 됐네? 이것도 설마 랜덤인가요? 1에서 3까지 랜덤이라 막 세이브 한 다음에 써야 되고 막 그런 건가요 혹시? 왠지 그런 필인데 이거? 자, 다시 한번 유니한테 61에서 62가 되나? 1씩만 오르는 건가? 자, 그리고 요정의 구슬도 한번 써볼게요. 이건 정할 수 있구나. 클롬 캘리버, 브리건티, 방어를 좀 올리자. 자꾸 죽으니까 요거를 레벨 2에 20으로 올랐네. 하나 더 요렇게 두 개만 쓸게요. 요런 식으로 주얼은 한 개 1포인트, 그리고 방어구나 저런 거는 10씩 요런 식으로 올라가나 보다. 네, 바지가 생김새가 악당 같다고요? 그래요? 바지나 좋은데 근데? 바지 딱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그런 게 나나난 나나난. 애들 인공지능이 낫네. 저건 달아있었는데 저기다 때리면 되지. 약초로 얻었다. 자, 여기 100% 채우고. 아, 여기 막힌길이었구나. 여기 먼저 올걸 그랬어. 어쨌든 여기 100% 채우고 다음 그 산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딱 거기까지 하면은 딱 될 것 같다. 자, 여기서
저 스킬만 계속 올라가겠어 이거 이러다. 네, 파트퍼는 무기를 안 바꾸고 그냥 처음에 있는 거를 계속 강화하더라고요. 무큐. 자, 이쪽에 가서 아, 에, 귀찮지 않죠. 여캐는 언제 나와요? 지금 싸우고 있는 빨간 머리가 여캐예요. 유니가 여캐예요, 유니. 자, 여기부터 일단 채우고 아마 저쪽에서 이어지겠죠? 왜 저렇게 HP 없는 애를 약한 거를 아예 센 걸 때리고 글타 직접 설정해 주긴 귀찮고. 상자 해독초를 발견했다. 빠바바밤 빠밤. 이쁜 역해 언제 나와요? 그 다른 역해가 하나 있긴 한데 제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습니다. 어, 방금 새로운 스킬을 배웠네? 레벨이 올라가지고 유니 스킬이 하나 생겼는데 볼까? 유니 특기 호크 아이. 아, 크리티컬리트가 나오고 싶다. 아, 이것도 지정해서 쓰는 거야? 되게 안 좋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못 써본 거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한번 써보자. 어, 별거 아니네. 아, 한번 쓰니까 계속 들어가긴 하네? 네, 배수진씨. 배수진씨를 소환하는 그런 스킬이죠. 허브티를 발견했다. 왠지 여기가 길인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닉 엣지 너무 약해. 무큐. 자, 유니 체력 관리 좀 해주겠습니다. 주문 유니의 큐리 한번 써주고 갑시다. 아까 올 때 메로나라 그러던데. 올 때 메로나 막 그러던데. 채팅창을 보니까 3레벨에 걔를 50번 쓰면 마스터한다고요? 어, 여기 제대로 온 길 맞네요, 다행히.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온 길이 아니지만 그 지도를 채워야 되는 길. 으아, 메로나. 메로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 심포니가 5 맞을 거예요. 난 저 소닉 엣지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 너무 약해. 자, 그 다음에 이왕 노가다 하는 김에 바지의 그 SP를 지금 아이템 많이 샀잖아요. 그걸로 빨리 올리기, 스킬을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 바지의 SP를 감자 먹여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차니까 나중에 노가다 하려면 진짜 힘들지. 아, 소닉 구했지. 자, 여기서 아, 멀어. 아니, 멀다기보단 인카운트 너무 심해. 아, 3보다 낫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3가 나아요. 자, 요전투 끝나고 회복 좀 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퍼보단 3가 나아요. 왜냐면 그 시스템이 편해가지고. 아니야. 스테이터스 큐리도 아예 주문 큐리도 꾸준히 올려야 되니까 이럴 때라도 올려야지. 평소엔 쓰질 않으니. 자, MP를 요런 데서 소모를 좀 하고. 근데 워낙에 그 파텍 1이랑 2는 그건 넘사벽이라서 비교하는 거 자체가 좀 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아니요, TGL사는 사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랬더라? 미연 씨 만든다고 했었나? 아, 망했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만든다고 들은 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요. 한 마리는 미스, 한 명은 크리티컬. 바지가 레벨이 올랐으니까 특히 최후의 일격을 익혔다. 최후의 일격? 뭐 막타로 치면은 추가 경험치라던가 뭐 그런 건가? 진짜 마지막으로 했었던 전투 설정이 남아 있어서 그걸 계속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야 돼. 그랬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안 하고 이거 일일이 해주려면 얼마나 힘들어. 혼신의 힘으로 적을 공격한다. 다음 턴에 행동이 불능이 된다.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호크아이 한번 더 쓰고 일일이 언제 이렇게 누르고 앉아있어. 야, 딜 좋다. 저거 딜 완전 좋다. 아하, 마지막 다 왔는데 지도 99.9%면은 리얼 빡칠 듯. 네, 제가 다른 게임에서 그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100% 됐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회복 그게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안 쓰잖아요 바로. 왜냐면 마나 남아있으니까, SP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한 번만 싸우고 그다음 세이브 합시다. 아, 유니가 매력이 빵. 네, 3랑4가 오디세이 맞습니다. 여기서 세이브. 왜 안되니? 뭐야, 스페이스인가? 아닌데? 왜 뭐야? 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세이브 할까요? 예, 여기서 3번에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